미련 없이 떠나려 사진 한 장 안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이 꿈에 보이더랍니다. 제 몸에서 떼어내버린다고 잊힐 기억이 아니었던 게죠. 청계잡이 어부 전수 씨에게 홍티 마을은 마음속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동남아에서는 칠리 크랩 요리에 주재료로 쓰이는 청계는 똥개라는 이름 대신 톱날 꽃게, 머드 크랩이란 그럴싸한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된장이 아니라 이거 진짜 밥이 왜 먹으니까 알겠다. 시어머니에게 음식 솜씨를 물려받았다는 가변 씨는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천수 씨를 단번에 알아봤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 남자는 키가 작만하고 해야 부지런하지. 뭘 때까지 크면 부지런 안 하다 이러더라고. 그래 보니까 부지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자는 부지런 사람 만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버님은 보시니까 뭐 마음에 드셨어요? 뭐 떼게 생겼다냐고. 마음에 들게 어딨노. 그 당시에는 참 세월이 그걸 보니까네 막 이래저래 어쩌다 만나서 그래. 내가 졸졸 따르던 게 내가 음식도 오래 지지고 볶고 끓여내야 깊은 맛이 나는 법. 난 모르던 남녀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KBS